경남 창녕군이 장척 저수지 근처 농경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검사 결과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. 창녕군은 또 장척 저수지에서 10km 이내 가금류를 사육하는 235개 농가에 대해 이달 27일까지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. 이번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 등 최종 판정 결과는 늦어도 3일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.